농민들이 광주시 교육청에 쌀 납품권을 광주업체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광주 친환경 쌀 장목반 연합회는 16일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쌀 납품 예산을 전남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품권을 광주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전남도청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선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했습니다.